여러분, 계란 다들 좋아하시죠? 계란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한심장학회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 이내로 먹으라고 하네요. 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들린 김에 대한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좋은 음식도 보고 갑시다. 먼저 쌀, 잡곡, 국수, 물냉면이 나오네요. 국수 냉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게 좋은 음식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다음은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나쁜 음식이라고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콩기름, 옥수수,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요? 와, 전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머리가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떡과 시리얼이 나오네요. 시리얼요? 시리얼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학회에서 설탕도 권장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국수는 여기 또 나옵니다. 와, 국수는 두 번 나오네요. 이분들 완전히 국수 매니아들인가 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대로 시리얼과 국수 냉면을 먹으면서 스타틴을 함께 먹으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음식 피라미드 그림 다들 한 번쯤 보셨죠? 가장 아래의 쌀, 밀가루 등 곡물, 빵, 시리얼 등을 가장 많이 먹어야 하고 계란, 생선, 육류 등은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지방 식사를 강조하는 대한심장학회의 방침과 거의 똑같죠? 이런 음식 피라미드가 보급된 이후로 당뇨병 발생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건 음식 피라미드가 아니라 질병 피라미드라고 해야 맞겠죠? 이번에는 미국 심장학회 권고를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계란 한 개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나 심질환 위험이 있으면 한 개 미만으로 먹고 고지혈증이 없는 노인은 하루 두 개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학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 식물성 기름과 밀가루,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각종 가공 통조림 식품에 심장에 좋다는 저 보증 마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미국 심장학회가 인증하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인증 마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심장학회는 수많은 가공식품에 이 보증마크를 제공해왔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한국, 미국 심장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섭취를 권장하는 시리얼에도 바로 이 인증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인증마크 옆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적혀있죠. 진짜 음식인 계란은 못 먹게 하고 가짜 음식인 가공 음식을 권장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터, 계란, 고기, 소금과 같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먹어온 진짜 음식은 나쁜 음식이고 음식 모조품이 가짜 음식이 심장에 좋다고 이들은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양대 병원에서 달걀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중성지방 증가, HDL 감소가 특징인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계란 4개를 섭취했더니 남성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54% 감소했고 여성에서는 46% 감소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권고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인기 코미디언 연경환 씨는 의학적 조언을 받고 식사 직전 달걀을 한두 개씩 섭취했습니다. 하루에만 3개에서 6개를 먹었다는 겁니다. 3주 뒤에 혈액검사를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은 250에서 162로 떨어졌고 HDL 콜레스테롤은 60에서 68로 올라갔고 LDL 콜레스테롤은 145에서 87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4.3kg 감량되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계란을 이렇게 먹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분도 많고 떨어지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수치보다 전반적인 상태가 중요하겠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지난 50년간의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계란을 하루 한 개 이상 먹어도 심혈관 질환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도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삭제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750ml 이하, 여성은 600ml 이하로 권장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보겠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 치료에 무려 하루 35개의 계란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증 화상 센터에서 실제로 20년간 이렇게 중증 환자에게 투여했는데요.
많은 양이었지만 설사나 구토, 알레르기 등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치의들은 하루에 7000mg 이상의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을 투여했지만 예상과 달리 혈중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단백 수치는 연구기간 내내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심한 체중 감소 없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모두 좋았으며 회복 속도 역시 빨랐습니다. 피부 이식편이 잘 생착되었고 감염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증 화상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것이지 정상인들이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저는 35개는 아니고 하루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10개 이상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얼마 정도 먹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261mg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에스키모인들은 하루 평균 1000mg,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하루에 무려 1500mg 정도 먹습니다. 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보충제로 2000mg를 투여하면서 에스키모 마사이족들과 비교했는데요. 이들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권고와는 달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계란 노른자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성인에서 계란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혈중 HDL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춘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국내 인구의 약 40%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혈액검사 특징은 혈중 HDL 콜레스테롤 낮고 혈중 중성지방은 높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검은 막대가 계란을 하루 3개 먹은 것이고 회색 막대가 노른자를 빼고 먹은 것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둘 다 큰 변동이 없었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LDL은 큰 변화가 없었고 중성지방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변화죠. 특히 노른자를 같이 먹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즉 낮을수록 좋은 중성지방 HDL 비율이 하루 계란 3개 섭취로 매우 감소했습니다. 이 비율이 증가하면 심근경색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합니다. 반드시 이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과체중 남성에서 계란 섭취에 의한 이 비율 변동을 관찰했는데요. 시작 전에는 이 비율이 2.4로 높았지만 12주 동안 하루 계란 3개 섭취로 이 비율은 1.2로 2배나 감소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이 중간 위험에서 최적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 시작 전에는 대사증후군에 해당한 사람이 18명이었지만 12주 뒤에는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줄었는데 계란이 건강에 해롭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해야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하루 계란 3개를 12주가 먹었더니 TGHDL 비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도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계란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심장학회가 권장하는 국수, 냉면, 시래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은 반드시 나빠질 겁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계란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고 언급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의 거의 모든 조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계란이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란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는 즐겁게 먹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음식 모조품들을 모두 버리고 진짜 음식인 계란을 맛있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